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세요? 안녕.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본부 교구 천복궁 교회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참 물붓듯 부어주시기 위해서 2017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참부모님, 특히 참어머님을 대신하셔서 오늘 문연아 세계회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2017년은 우리 천복궁 교회에 크나큰 부흥과 발전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네. 먼저 우리 천복궁 재단에 찾아주신 우리 세계 문연아 회장님, 여러분 감사와 정말 고마우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금년은 정유년, 닭띠라고 그러죠? 이번 신무식에서 참어머님께서 정유년, 붉은 닭띠해를 말씀하시면서 때를, 시간을, 섭리를 알려주는 길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여명이 밝아오는 새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섭리적인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우리들에게 교육하시는 이 의미가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천복궁에서부터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섭리적 의미를 놓고 볼 때 신년 새해 이렇게 참 축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향후 3년 비전 2020까지 국가복귀라고 하는 천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기간 저희들은 국가복귀, 즉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남은 3년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3년 기간은 우리 모든 축복과정은 아마 총 공원체제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원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기원절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3년 우리 모든 축복과정은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참 밀고 끌고 가면서 비전 2020을 반드시 우리는 성공해야 될 섭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더더욱 마음속에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 가면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그 한날이 비전 2020이 되도록 우리 오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 7시에 우리 천복궁 교회 교회 학교에서 약 10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을 참 양육했던 2세 36과정 정응숙 우리 선생님, 오늘 아침 7시에 성화식을 해드리고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명은 재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언제 하늘이 불러서 연계할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늘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정말 그 말씀이 오늘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내가 앞으로 향후 3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내일은 나에게 없다, 오늘만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3년 동안 정말 사생결단, 이제는 총력전을 패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이런 섭리적 중요한 시대에 신종종 메시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잘 깨닫고 정리하셔서 오늘 문연아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명심하셔서 이제는 3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결의가 오늘 되어진다면 참부모님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요? 그런 소망찬 오늘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전복궁 이단에 주시는 그 크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개해 주실 오택령 교수님, 참 오늘 이 자리에 하셨거든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막 폭포수 같이 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택령 교수님, 여러분 감사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혹시 그분? 안 오셨습니다. 네, 오후에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좋은 축복된 자리 잘 지키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문연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